압도적 재미 매불쇼. 아 이제 좀 스트레스 좀 풀고 가겠습니다. 제발요. 네, 예. 아주 흥미로운 코너로 알려져 있죠. 과학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이건 왜 이럴까? 보통 섹스 하면은요. 아니 과학이라며. 아니 그걸 들어보세요. 네. 보통 섹스 하면은 쾌락을 떠올리거나 네. 조금 더 고상하게 가면은 생명 탄생 뭐 이렇게 이제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뭐 또 다른 게 있어요? 섹스가 세상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 죽음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굉장히 오하게 되지. 이것도 철학 시간 같네. 철학 아니야. 이 생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섹스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죽음이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섹스가 세상에 생기면서 멸종이라는 개념도 생깁니다. 굉장히 이거 아주 큰 이야기 오늘 다룹니다. 먼저 동물 전문가 이정모 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9월 2일 안중근 탄생일에 결혼한 이정모입니다. 방금 전에 들었어. 아 그날 결혼하셨어요. 아, 그날 결혼하셨군요. 네, 민족 정기가 흐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앞에 짧게 호기심 자극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잘 설명했죠? 예,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섹스가 아우 섹스 참 내 입으로 해보기 참 어려운 말인데 섹스가 생명을 완성시킵니다. 예. 그리고 그 죽음이란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엑소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섹스도 과학이기 때문에. 사이언스 섹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사이언스 섹스 과학 커뮤니케이터. 네, 뭐 둘 다 과학이기 때문에 네. 이 섹스도 굉장히 파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정모 과장님께서 이 왜 섹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섹스의 그런 과학적인 이유 이런 걸 들려주실 건데 시간이 남으면은 이 작은 미물들도 세균들도 섹스를 하거든요. 세균도 잠자리를 내? 네, 그래서 시간이 남다면 제가 다루고 부족하다면 제가 옆에서 이제 드립치고 곁들여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야, 뭔 세균들이 잠자리를 해? 그럼 정말 아주 까졌다 까졌어 세균들도 요새는. 아유 말세다. 자, 그러면 우리 관장님이 바로 잠자리 이야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세균이 뭐 그런다고 말세다 그랬는데요. 세균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어른들이십니다.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해야죠. 아, 그 전부터 잠자리를 하고 있었군요. 세균이 우리보다 먼저 했군요. 그 생명의 역사가 1년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어떻게 책을 쓰면서 지구의 역사를 하루라고 한다면 하고 표를 만들어봤더니 너무 촘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38억 년 되거든요. 38억. 생명의 역사가 38억이야.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예. 3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요. 그러니까 8억 년 걸린 거죠. 그런데 예.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명의 역사 38억 년을 1년이라고 한다면 대략 1000만 년이 하루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개념 잡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달력을 만들어봤습니다. 아, 네. 생명의 역사를 축소해가지고 달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섹스가 언제 등장하게 되느냐 이걸 타지게 되는 거죠. 아, 처음부터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 1일 아니에요 1일? 아니 처음부터 등장하겠지.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섹스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개척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아니 그거 없이 어떻게 태어난 거야? 한 개인의 인생사로 봐서 태어나자마자 섹스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네. 그쵸, 그쵸. 생명의 역사도 이제 12개월로 봤더니 처음부터 섹스를 하진 않았군요. 최익 형님은 30대가 처음이었나요? 저는 이제 내년에 첫 예고제. 예, 예고제. 지금 이제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아, 정말요? 아니, 뭘 정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생명의 역사를 1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월 1일 0시에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겠죠. 지금 예. 뭐예요, 저게? 그걸 1월 1일 0시에 생긴 최초의 생명체, 그걸 루카라고 합니다. 루카요? 예, 루카. 루카 뭐야? 루카.
The last,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그러니까 앞글자 따서 루카. 네, 루카. 왜 느낌은 저거 같잖아요. 그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이름 같은데. 네. 그러니까 최초 지금 모든 생명체의 근원의 조상.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지구에 어떤 생명체가 생겼어요. 기름주머니 안에 RNA 조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초의 생명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DNA가 RNA로 전사되고 RNA가 단백질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학자들이 그런 고민했어요. 최초의 생명체는 단백질을 갖고 있었을까? DNA를 갖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DNA 순서가 RNA 단백질인데 그 생명 자격은 다 단백질이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럼 세포 안에는 단백질이 있었겠네? 그럼 단백질이 있어 활동을 하니까. 그건 좋아. 그런데 그럼 그 단백질은 뭘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설계도가 없잖아요. 설계도는 DNA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럼 최초의 생명체 DNA가 있었겠네. 그럼 DNA만 있으면 어떻게 설계도만 있는 거잖아요. 설계도가 RNA 되고 RNA도 단백질을 되려면 또 다른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효소가 있어야 돼. 막 고민에 빠지고 있었는데 한 1988년쯤에 스몰 RNA 조그만 RNA가 있는데 RNA니까 유전 정보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RNA가 자르고 붙이고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 작용도 할 수 있는 유전 정보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부터 최초의 생명체는 기름 주머니 안에 기름막 안에 작은 RNA 조각이 들어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RNA가 지금도 되게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체업 처음 생긴 게 1월 1일 0시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지구 아주 깊은 곳에 어딘가 생겼겠죠. 근데 그러고선 지구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월 달인데 그때 하늘도 빨간색이었고 바다도 빨간색 한참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예, 2월 달이 돼도 3월 달이 돼도 4월 달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5월 달이 되니까 갑자기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산소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5월에 예, 예 5월 그 달에 5천만 년 지난 건가요? 이죠. 한 학년이 3억 년씩이니까 3억 년. 한 달이 3억 년이잖아요. 15억 년. 그렇죠. 15억. 12억 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야 15억 년.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리아라고는 그 박테리아들이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가 있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나오구나. 네. 근데 저 박테리아 한 2월쯤 생기긴 했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5월 달쯤 돼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합성을 하니까 우리 광합성하면 다 나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박테리아가 어마어마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산소의 대부분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 있는 뭐 시아노 박테리아 바다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산소의 대부분이요. 그렇죠. 우리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아마존이 지구 허파라고 하지만 아 그건 제가 되게 안타까운데 우린 그죠. 아마존은 지구의 땡땡이다 하면 초등학생 다 허파요 얘기해요. 전 세계 아이들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되게 아쉬운 말인데 아마존 지구 허파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마존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싹 없어져도 우리가 숨 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야?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도 산소의 대부분은 바다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숨 쉴 산소 한 200만 년치 산소가 이미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 아마존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마존에 만든 산소는 아마존이 다 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있는 숲들도 나무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반쪽도 쓰고 거기 있는 미생물 거기 있는 동물들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마존 없어도 돼? 그건 아니에요. 아마존의 역할은 산근 허파로서 역할이 아니라 진공 청소기 역할이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아마존 밀림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산소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바다 간다. 네. 박테리아가 나옵니다. 5월에. 네, 5월달에 나와서 점점 산소를 만들어내면서 바다 점점 투명해지고 하늘도 이제 파래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6월과 7월로 넘어가는 순간에 네. 시아노 산소를 산소를 소모하는 박테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산소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독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산소는 사실 독이잖아요. 활성산소. 그렇죠. 멀쩡한 쇠판에 산소가 막 닿으면 빨갛게 녹슨단 말이에요. 아, 녹슨.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명체도 산소는 독이었는데 네. 그 가운데도 일부의 산소들은 그 산소를 잘 사용하는 박테리아도 있었어요. 일부의 박테리아들은. 그러니까 산소를 사용하면 박테리아가 에너지 효율이 한 17배쯤 높아져요. 잘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거기 동네에서 그러니까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가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를 집어삼킵니다. 이게 5번 슬라이드예요. 예. 그거 보면 저기 초록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색. 밤색이 박테리아가 알파 프로박테리움이라고 하는데 저 박테리아는 산소를 잘 사용하는 박테리아예요. 아, 좀 전에 말씀하신. 네. 네. 저 입 있는 게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예요. 아니.
파란색의 입이 있는 애는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 원핵 세포인데 네. 얘가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를 집어삼켰어. 삼켰어요. 갈색깔을 삼켰어. 삼켰어요. 근데 갈색은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 파란색은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죠. 삼켰는데 소화시키지 않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 같이 살아. 네. 그래서 이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가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역할을 해요. 미토콘드리아 역할을 해.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생물책에 보면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 라디에이터 모양으로 생긴 거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게 뭐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면서부터 에너지 효율이 되게 세지고 그다음에 진핵 세포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이 진핵 세포가 또 누구나 또 잡아먹습니다. 요번에는 아까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 있잖아요. 그 다음 세포를 또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그 7번 슬라이드죠. 그러니까 시아노 박테리아, 아까 광합성 박테리아 있잖아요. 네. 즉 시아노 박테리아를 잡아먹었어요. 그럼 걔가 또 뭐가 되냐면 또 소화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같이 살아. 아, 또 같이 살면 얘가 클로로플라스트 염록체가 됩니다. 조금씩 염록체가 돼. 예. 예. 염록체도 뭐예요? 우리 식물. 식물성. 식물 세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물 세포가 동물보다 식물이 나중에 나온 거야? 나중에 나와요. 야, 그러면서 점점 세포가 이제 고도화 돼 나가죠. 네. 이민을 적극 수용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가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 만들어 잡아먹어. 그다음에 또 이제 아예 광합성하는 세포를 또 잡아먹어. 박테리아를 잡아먹어서 지금의 식물 세포까지 나가는 거죠. 섹스는 네. 대체 언제 해요? 섹스. 이게 준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섹스도 야. 에너지가 많이 야, 필요해요. 진짜 지금 댓글에 걸렸다. 지금 난리입니다. 네. 섹스 안 하냐고. 아니 말만 해놓고 저... 지금 왜 섹스 안 하냐 이거예요. 예열을 많이 하죠. 예, 염록소가 웬 말이냐 지금 난립니다 지금. 예, 지금 애무 예. 다 했거든요. 이제. 예, 예. 그래서 이제 10번 슬라이드를 보면 이 그 시아노 박테리아 돌아와서 저는 그 10번이요? 이때 미토콘드리아요. 미토콘드리아 들어오는 완전한 세포가 되면서 드디어 세포에게는 섹스와 죽음과 파워라는 야. 에너지라는 장치가 생기게 됩니다. 7월에 돼서야. 그렇죠. 6월과 네. 7월로 넘어가는 6월, 7월. 사이인데 이게 단초가 된 거 아직 섹스 시작도 안 했어요. 예. 네, 7월이야. 근데 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죽음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텐데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봅시다. 그러다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11번 슬라이드에서 드디어 유성생식이 시작됩니다. 유성생식. 네. 유성생식이 뭔 거예요? 남자, 암컷과 수컷이 있는 생식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네. 그냥 무성생식이었어요. 무성생식은 편한 거죠. 누구 만날 필요도 없어. 누가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아, 우리 미팅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간단해. 체육. 네. 네. 근데 생식도 못하냐. 무성생식이 뭐, 자기를 갈라야 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무성생식일 때는 아직 죽음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란 개념이 없어. 아, 왜? 나랑 똑같은 애가 하나 더 생긴 갈라내니까. 거잖아. 복제가 됐으니까. 아, 예. 근데 이게 막 망가져서 부서졌어. 예. 그리고 똑같은 존재가 내가 있잖아요. 또 있어. 아직 죽음도 없는 거예요. 아, 죽음이란 개념이 그래서 없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근데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암컷과 수컷의 유전자를 다 받게 되잖아. 새로운 네. 개체가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망가지면 드디어 이 개체는 이 아이덴티티는 사라지든 죽는 거야. 드디어 죽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야, 예. 그러면서 유성생식이라는 개념이 생겨야 죽음이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는 아, 새롭네요. 네. 예. 그런데 이 유성생식이 재밌습니다. 유성생식하면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우리 정자 어떻게 난자 어떻게 생기죠? 정자 큽니까 난자가 큽니까? 난자. 난자 크죠. 보셨나요? 네. 예. 아니 들어가니까. 예, 들어가니까. 아, 그죠. 난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정자는 작아요. 네. 근데 난자에는 약 1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정자에는 한 100개밖에 없어. 아. 근데 정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들어가자마자 금방 녹아버려요. 사라져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음 후손들에게 정자의 미토콘드리아 뒤에는 전달도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난자의 미토콘드리아만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누가 수컷이고 누가 암컷이냐 이걸 어떻게 정할까요? 암컷과 수컷 어떻게 누가 암컷이고 누가 수컷이에요? 보통 뭔가 뾰족하게 나오는 나오거나 뭐가 나온 애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넣어주는 애가 수컷 받아들이면 암컷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해마. 아 이거 제가 한번 과학 코너에서 짧게 예.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합니다. 해마는 수컷이 그러니까 암컷이 수컷에 넣어줘요.
아, 그럼 암컷이라고 바꿔야지. 암컷이. 예. 네. 그러니까 이 왜 근데 걔는 암컷이 너죠? 너 주면 수컷 아니야? 왜 그렇게? 근데 여긴 이유가 있죠. 뭐예요? 그러니까 배우체라는 걸 결정하는데요. 정자와 난자예요. 그러니까 배우체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커다란 걸 난자라고 그러고 작은 거를 정자라고 하고 있는데. 네. 생명들이 진화할 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짝짓기를 할까? 유성생식에도 하나는 큰 것과 큰 것이 만나는 방법이 있죠. 그죠? 14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두 개의 난자가 서로 만난다. 두 개의 난자가 있다. 근데 난자끼리 만나면 얼마나 좋아. 영양분이 만났잖아. 만나기만 하면 정말 무럭무럭 훌륭한 아이로 우량아로 자라날 거예요. 근데 커다라니까 어떻게 둘이 움직이질 못해. 이동성이 없어. 근데 조그만 게 이렇게 정자끼리 딱 만나면 정자끼리는 돼요. 정자끼리는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이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짓기가 좋아. 짝짓기가 좋은데 짝을 져서 합쳐져 수정이 돼봤자 그 안에 먹고 자랄 게 없어. 아, 너무 약해. 아까 100개밖에 없었잖아. 너무 약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양분협 잘하지 못해.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다가 생명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아, 큰 것과 큰 것, 작은 것과 작은 것처럼 큰 것과 작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을 엮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정자와 난자, 정자와 난자가 됐는데 해마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해마는 넣어주는데 뭘 넣어주냐면 큰 배우체 난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큰 걸 넣어버리네. 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삐죽하게 튀어나온 게 있으면 수컷 받아들이면 암컷이 아니라 내 커다란 큰 배우체를 걸 주는 게 암컷. 큰 걸 주는 게 암컷, 작은 걸 주는 게 수컷인 거죠. 근데 줄 때 작은 걸 주는 게 편하겠어요? 큰 걸 주는 게 편하지. 작은 걸 주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해마 같은 게 특별한 경우 우리 같은 건 이제 작은 거를 작은 걸 넣어주지. 삐죽한 걸 통해서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아내가 저한테 작다고 불만하면 안 되겠네. 그거는 좋은 겁니다.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아, 이제야 좀 상당하게 살 수 있겠네요. 예. 오히려 제가 안 좋은 거였네요. 나는... 와, 여자친구 데리고 와봐. 확실히 팩트에 기반해서 해라. 네, 과학 분야에서만. 네, 저는 무조건 사실 기반으로. 네, 이건 뭐 네. 크다 작다란 것은 주관이에요, 주관. 네. 네. 아니 지금 댓글에서 네. 보여달라는데. 아, 저... 따로 오늘 끝나고 제가 19금 방송을 댓글만 다 들어야 돼. 진짜 불금쇼 느낌을 한번 가시죠 오늘 네, 끝나고. 네, 네,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아, 쉽지 얼마나 않죠. 힘들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게 번식을 한다는 건데 왜 그럼 유전자가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2차 도케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뭐예요? 결국에 사람 개체들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개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운반까지만 좋은데 수정을 시키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 네. 그렇잖아. 일단 만나야 돼, 선물 줘야 돼, 온갖 기념식에 대해 뭐 분위기 잡고 막 하면서 그래서 그때 그 잘 짧은 와중에도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힘들어. 근데 누가 힘든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네. 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섹스에는 되게 쾌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 자식들아 아주 그냥 흥분되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 흥분 때문이라도 하게. 그러니까 생명 과정에는 그게 흥분이 그 쾌락이 없는 섹스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섹스를 만든 생명체는 후손을 남기지 못했죠. 남기지 못하고 다 없어졌지. 없어지죠. 자연스럽게. 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분 얘기한 거예요. 17번에 보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계시잖아요. 총균쇠. 네. 총균쇠. 총균쇠를 쓰신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런 책을 쓰셨어요. Why is sex fun? 왜 섹스가 재밌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책인데 우리나라가 책을 번역을 하면서 차마 이렇게 내지 못한 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섹스의 기원. 에이, 재미없어. 진짜 왜 그래? 네. 그래가지고 사이언스 복사를 그냥 훌륭한 출판사가. 에이.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어떤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책을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요. 청교사 말고 다른 책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섹스의 기원 이거 추천했다가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항의하고 그 선생님이 심한 소스고 난리 났어요. 왜 그래? 진짜. 예, 그래서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진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교감입니다. 예. 맞잖아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하죠.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우리 성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모를 찾아서 보시죠. 니모를 찾아서. 아, 네. 니모를 찾아서. 예, 니모를 찾아서 등장한 친구가 니모와 말린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작은 친구가 니모, 큰 친구가 말린이에요. 그 영화 보셨습니까? 저 봤어요. 영화에서 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엄마
아니 아빠랑 아들 아빠와 아들이에요. 아, 맞아, 아빠랑 아빠 아들. 아들인데 사실 저 과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신동가리는 되게 특이한 존재인데 한 군 집단이 있잖아요. 집단에서 제일 큰 개체가 엄마야. 아. 두 번째 큰 개체가 아빠야. 그러니까 암컷 수컷 있고 나머지는 그냥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죽는다. 그럼 새끼 중에 가장 큰 놈이 아빠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죽는다. 그럼 아빠가 엄마가 되고 작은 개체가 새끼가 두 개 하나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아빠와 아들 관계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엄마가 죽은 세상 왜 아빠 혼자 키우는 관계잖아요. 그럼 다시 엄마랑 아빠네. 그렇죠. 아빠가 엄마가 됐고 니모는 아빠가 돼서 부부 사이야지 되는 거죠. 야, 이게 말이 돼 그러는데요. 그런 생명체가 한 어류 중에서 한 400종 정도가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성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정되어 있지 않아? 네, 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뭐 의학의 힘을 발휘하지만 트랜스젠더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 잘 안 되니까. 저 생명체 뭐 쉽게 잘 돼. 그러니까 뭐 수술이 필요 없지만 사람은 뭔가 생리작용은 있고 이런데 몸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학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네. 동성애도 생기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들도 뭐 보면 뭐 거북이나 악어 같은 경우도요. 알이 부화될 때 모래의 온도에 따라 수컷으로 나오기도 하고 암컷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잘 바뀌는 개체들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가 되게 오히려 특이한 생명체. 아, 오히려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사람이 특이한 생명체가 특이한 생명체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무성생식 할 때는 죽음이란 것도 없었고 유성생식 하니까 드디어 죽음이라는 걸 만들고 생명이라는 걸 완성시키죠. 생명 탄생에서부터 번식하고 죽음이 돼야지 완성되는데 네. 이거 완성시킬 때 중간에 섹스라는 게 필요하고 섹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재밌게 해줬어. 여기까지 생명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암컷 수컷이 생기고 났더니 아 이게 도대체 이제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계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호주제 폐지 이런 거 있었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 기억하세요? 호주제 폐지 운동이 있었죠. 옛날에 2003년에요. 난리 났었습니다. 2003년에. 네. 그 예. 근데 19 예, 없어요. 여기 없는데. 예. 예 그,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네. 왜 어떤 유림들은 막 반대하고 네네.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그랬는데 이때 이 논의가 봉착의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아주 이렇게 꽉 막혀버렸어요. 네. 이때 생물학자들이 딱 등장하십니다. 그때 이걸 전되면 다시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호족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요즘 젊은 사람 모를 분들인데 옛날에 아버지 성을요 무조건 따라 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바뀌는 데서 논의에 봉착돼 농적에 빠진 논의를 진척시킨 분이 바로 존경하는 최재천 교수님이세요. 네. 이 교수님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자연계에 보니까 아들만 고집하는 생물이 없는 거예요. 또 수컷으로만 생식할 수 생명체는 없어. 그렇죠. 하지만 암컷끼리는 단성생식 뭐 무성도 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미토콘드리아 뒤에는 오로지 암컷을 통해서만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적인 계보는 족보는 오로지 모계 계통만 따져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어디서 왔어? 왜 인간의 계보를 따지든 생물의 계보를 따져도 수컷은 딱 보지도 않아요. 오로지 암컷만 보게 됩니다. 유전자 할 때도 암컷 난자의 미토콘드리아를 보아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연계는 이미 생물계에는 부계 혈통주의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제라는 거는 사실 자연을 역행하는 제도다. 예. 네. 근데 사실 이 호족 제도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밖에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바꾸는데 그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네, 다 끝났어요. 예.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네. 그다음에 생명체들이 뭐 그다음에 보면 9월, 12월 되면서 사람 같은 경우는 12월 생일 1년이란다면 12월 31일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4번 슬라이드인데요. 에? 최근에 나온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12월 31일 나와요.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네. 네, 네. 밤 예. 오전 10시에 침팬지와 사람이 갈라서요. 오후 4시에 직립보행을 하고 예. 11시 40분에 호모사피엔스 등장하고 11시 50분에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탈출합니다. 그 11시 55분에 모든 인류를 대체해버려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가 만난 거죠.
최근이네. 그, 네. 근데 생명에는 다섯 차례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대멸종을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대. 멸종. 멸종. 그 어떤 생명체 새로 진화를 하려면 그 전에 누가 멸종을 해야 돼요. 아. 그 멸종을 하려면 또 뭐가 있으면 기후가 바뀝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면 멸종이 되고 멸종이 되면 진화가 된다는 거죠. 어. 이게 사실은 기후 변화 그러면 어떤 종은 멸종에. 네. 그러고 나면은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게 좀 진화가 된다. 그렇죠. 새로운 자리가 비면. 그럼 인간 이후에 더 진화된 생명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라지게 되면 네. 그 자리에 누군가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라지면 안 되잖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당연하죠. 인간 입장에서 저는 공룡 좋아하지만 공룡 같이 살고 싶은 거 없어요. 살을 네. 쓰고 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룡의 입장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룡의 입장도 그랬죠. 네. 근데 그때까지는 다 기후가 변하는데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운석이 부딪혀 화산이 터져 대륙이 합쳐져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기후가 엄청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기후변화는 누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만 변하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만 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세 권의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하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예, 그 파란 하늘 빨간 지구란 책, 조천호 박사님의 책들. 네. 폭염살인 그다음에 찬란한 멸종이라고는 정말로 아름답고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게 기후 변화와 다른 생명의 멸종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네. 그럼 또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쓰신 거구나. 아, 아무튼 인간의 멸종만 인간이 만든 환경이 되겠군요. 만약에 멸종한다면. 그렇죠. 와, 그건 진짜 아이러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이 멸종기는 인류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 것 같아요. 왜 우리만 변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만 변하면 되고. 그래서 인간의 진화 과정을 좀 깨닫고 이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 지금 멸종은 다 기후가 변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하는 거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야. 네.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기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기후가 변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한참 걸리겠죠. 아, 그건 좀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급변하는 거는 지구 역사상 없어. 근데 아까 그 달력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기후가 변해서 멸종한다면 가장 빨리 또 사라지는 맞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대단한 게요. 최고 포식자면서 생물량도 제일 많아요.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없어? 최고 포식자는 얼마 없잖아.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최고 포식자야. 최고의 포식자. 네. 근데 생물량도 많아. 지난 다섯 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최고 포식자야? 우리야. 또 최고 포식자인데로 생물량이 제일 많아도 반드시 멸종했어.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은 최고 포식자면 생물량도 제일 많아. 아니 실제로 그럼 최상위 포식자는 다 멸종했어요? 그건 맞아요? 왜? 삼엽충, 공룡. 삼엽충은 최고 포식자인데 생물이 제일 많았거든요. 네. 아, 그건 이제 개체수가 제일 많았던 그쵸? 것도 멸종하고 네. 최상위 포식자가 멸종했던 것도 맞아요, 진짜? 네. 그 왜냐면 그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됐던 애들이야. 최상위 포식자 생물량이 제일 많은 것들은 그 환경에 최적화됐는데 환경이 바뀌어버릴 것 같아요. 가장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대멸종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고네 인간은. 그렇죠. 지구에서 처음이야. 처음이에요? 예. 최고 포식자 면은 없었거든. 최상위 포식자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개체량 개체수가 제일 많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일 많아요. 지구에서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개미도 그렇게 많다던데. 개미. 지구에 있는 개미 다 모으고 사람 다 모아서 양팔적으로 올리면 똑같아. 그런데 개미는 최소한 1만 4천 종이에요. 한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은 한 종이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딱 한 종이죠. 예. 근데 우린 다 죽였잖아. 다른 그 우리 친척들. 네안데르탄인이라든가 호모 에렉투스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의 선조들의 잔인함을 욕하면 안 돼. 그 덕분에 우리 살아남았으니까 우리가 잔인하면 안 되는 거지. 야, 이거 이중고네. 무섭다. 이중고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멸종할 가능성이 있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에너지 전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인간 한 100만 년은 더 살아야 되겠 않겠어요. 올해 한 100만 년, 130만 살아야 되는 생명체인데 30만 년 안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는데 실제로 진짜 누가 타죽지 않는 한 우리는 안 변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변해. 거야. 근데 이거 거의 타죽을 지경까지 와 있는데다가 옛날에 에너지 전환한다 그러면 아 난 그것도 좋은데 내가 더 힘들어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전환 더 많이 했어요. 지난 인도는 지난 6개월 동안요 12.1 기가와트만큼의
태양광을 확보했어. 11.1 기가와트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원자로 하나가 1 기가와트예요. 원자파에서 12개를 만든 거예요. 갑자기 미국이 인도가 갑자기 왜 신재생에너지 쓰겠어요? 갑자기 개가 천세를 지구를 살리려고? 아니에요. 돈 벌려고. 이게 가장 싼 에너지니까. 결국 경제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지구 생각이 아니라 기후 생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욱 큰일 네. 났는데 유튜브 최고 포식자라고. 아, 유튜브의 최고 포식자라고 내가? 맞아. 몰래 그 최고 포식자야. 야, 찌량이 1000마리 넘는데. 아, 몰라 댓글이 계속 올라오네. 네, 환경이 바뀌면 제일 위험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